직접 가본 차박 노지 캠핑장 베스트 5 시작합니다. 먼저 5위 곡성의 암농유원지. 다리 밑을 기준으로 차박이 유명한 장소고요. 물이 빠지면 자갈밭에서도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. 수도 시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.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쓰레기는 아시죠? 집에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단점이 바위 위에 생각보다 기차 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위 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4위 영광의 백바위 해수욕장. 바로 앞이 바다라 차박하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. 당연히 텐트 피칭도 가능합니다. 수압도 넉넉합니다.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위 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3위 고창의 동호 해수욕장. 화면과 같이 설명할 필요 없이 노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친구 연인들과 오기에 정말 낭만적인 장소입니다. 축구를 해도 될 정도로 큰 솔밭이 있습니다. 화장실이 여러 곳 있고요. 개수대가 꽤 큽니다. 2위 고흥의 풍류 해수욕장. 꽤 먼 거리이지만 그만큼 여유로운 노지입니다. 저 솔밭 아래에서 항상 대여를 하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화장실이 있고 그 옆으로 매점도 있습니다. 당연히 개수대도 있습니다. 대망의 1위 신안의 대광 해수욕장. 여기도 멀기는 하지만 정말 가볼만한 장소입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주말에도 여유롭습니다. 개수대 및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.